자, 지난주 11번, 1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1번은 이제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수식으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1번에 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장으로 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의 공실 및 불량부채 손실을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말로 풀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거 안 갖고 계시죠? 예, 지난주에 거 한 장 가지고 오십시오. 아, 저 사무실에 가시면 여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 마이너스 영업경비. 맞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순대이감해서 먼저 뭐를 계산해야 돼요?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곱하기 소득세율 이렇게 해야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 빼기 영업소득세 이렇게 해서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세전 현금 흐름은 순운영소득 빼기 용자에 대한 지급이자 이자만 빼면 안 되죠. 원금 이자를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되는데 요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요걸 이제 요 부분을 정답 지문으로 해서 말로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원금 상환만 해도 안 되고 이자 지급분만 해도 안 되고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분을 함께 빼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이제 12번은 계산 문제죠. 근데 이 계산 문제가 이제 맨 끝에 세후를 묻잖아요. 세후를 물으면 이제 이걸 묻는 거죠. 맨 밑에 이걸 물으면은 이제 관건이 요거거든요. 영업소득세를 그냥 금액으로 주면은 저쪽으로 갔다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더 하고 쭉 빼면 되는데 그럼 저쪽으로 갔다 와야 되는지 여부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세율이 있는지 보면 돼요. 세율 자료에 영업소득세율이 있죠. 영업소득세율이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20%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직접 이것을 계산하란 뜻이에요. 이쪽으로 왔다 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율이 보이면은 가유순전후만 쓸 게 아니고 옆에다가 순대이감을 써놔야 돼요. 그래서 쭉 계산하다가 여기서 저쪽으로 갔다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가능총소득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가능총소득이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효총소득을 계산하려면 여기 항목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항목 세 가지가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 기타 소득 세 개 항목을 찾아야 된다고요. 세 개 항목을 찾아야 되는데 세 개 다 없잖아요. 한 개밖에 없죠. 이제 공실만 반영하는 거죠. 몇 프로? 5%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2.95 5%를 뺄 생각하지 말고 습관이 돼 있어야 된다고, 습관. 예, 지금,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빛들을 봤어요, 지금. 5,000 곱하기 0.95,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 5% 계산해서 빼도 이때는 어렵지는 않은데, 숫자가 조금 복잡해지면, 곱하기 2.95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간편해요. 한 번만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 뭘 고려해야 돼요? 영업 경비를 고려해야 되죠. 영업 경비가 금액으로 돼 있죠. 근데 영업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영업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30%다.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기 0.7 이렇게 하면 바로 순영업 소득이 계산되니까 훨씬 빠른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금액으로 250을 줬으니까 할 수 없이 예, 직접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면 4,750 나올 것이고 250을 빼면은 4,500이 되죠. 이제 순영업소득이 4,500이에요. 자, 그럼 이제 빼기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원금 이자를 다 빼야 돼요. 원금 이자. 예, 원금 상환액이 얼마예요? 200이고 이자는 800. 두 개 합한 얼마를 빼야 돼요? 1,000만 원을 빼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세전 수지가 3,500이 되죠. 자, 이제 여기서 막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막혔으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죠. 순대이감으로. 순영업소득 계산해 놓은 거 있잖아요.
4,500 계산해 놨고요. 이거는 대체 충당금은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 비용이 800이죠. 800 빼야 되고, 감가상각비가 500 빼야 돼요. 그러면 4,500에서 1,300을 빼는 거죠. 그러면 3,200이 되고, 영업소득세율이 20%죠. 그러면은 640이 되겠죠. 640 계산한 거를 여기 가져와야 돼요. 그죠? 500을 먼저 빼면은 140이 남죠. 그러면 3,000에서 140 빼면은 2,860. 요렇게. 그죠? 계산기 거의 필요 없죠, 사실은. 계산기 거의 필요 없어요. 요것도 계산할 때 이거 1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요새는 초등학교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초등학교도 이거 빼는 방법 옛날처럼 그렇게 10 왔으니까 10에서 4 빼니까 6이고 10 왔으니까 이게 몇이에요 이게? 4죠 4. 4에서 6 안 되네. 그럼 14에서 6 하면은 8. 한 개 줬으니까 2.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그렇게 다 배웠지만 요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서 이쪽을 500을 먼저 빼는 거지. 500을 먼저 빼면 여기는 140이 남고 여기는 3000이잖아요. 3000에서 140 이렇게 순차적으로 빼면 되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아, 어른한테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제.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울 건데. 네, 우리 어릴 때는 다 이렇게 빌려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가르친다고. 이게 더 쉽지 않나요? 예, 네, 경우에 따라는 이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을 생각하진 말한 얘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 15 곱하기 뭐 18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저는 이거 이렇게 안 하고 30 곱하기 9 해요. 39, 27이 훨씬 쉽죠? 요쪽은 두 배로 하고 요쪽은 반띵 하는 거죠. 끝자리가 5일 때는, 끝자리가 5가 나올 때는 얘를 이 짝수하고 이렇게 바꿔서 이걸 30으로 바꾸는 거 훨씬 쉽잖아요. 그럼 39, 27 하면 금방 되는데, 이걸 8, 5, 4, 8, 이런 말, 이렇게 해가지고는, 물론 이게 홀수일 수도 있겠죠. 이게 이렇게 홀수일 때는 이거를 20으로 해서 한 개를 빼면 되니까 300에서 15를 빼면 285가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곱하기 19면 곱하기 19를 하지 말고 곱하기 20을 한 후에 15를 한 개 뺀다고. 그러니까 5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혹시 애들 있으면 애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종종 말씀드릴게요. 졸 때. 많이 조세요. 많이 졸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자, 투자 분석 기법은 자, 101쪽 있죠. 저희 투자 분석 기법은 이제 지금 우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투자 분석 기법 이걸 적용을 한다고 해요.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해서 투자할 건가 말 건가. 자, 여기는 이제 난이도가, 문제의 난이도가 이제 단계별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난이도 낮은 거,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난이도가 요 정도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하면은 15문제에서 서너 문제 빼면 되거든요. 여기서 최근 10년간 30문제가 출제됐어요. 투자 분석 기법에서만. 30문제면은 많이 출제된 거예요. 이게 총론 있죠, 총론 앞에. 부동산 학이라는 거, 부동산
개념, 부동산 분류, 부동산 특성, 속성까지 이 전체가 최근 10년간 30문제예요. 근데 투자론의 투자 분석 기법에서만 30문제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반이 계산 문제예요. 15문제가. 근데 계산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은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는 어차피 찍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안 맞추면은 이거는 틀리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계산 문제가 다행히도 서너 문제 빼고는 좀 난이도가 낮은 축에 속해요. 그게 어떤 문제들인가 하면은 주로 뜻을 묻는 거예요. 뜻을 묻는 거는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뜻을 묻는 것 이전에 난이도 낮은 단계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얘네들 중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것이 무려 5문제나 나왔어요. 15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거죠. 그게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그래요. 할인이란 말이 뭐예요? 할인.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은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안 해요? 이거는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 안 해요. 그래서 이 화폐시간 가치 고려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고요.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15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기억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여기서 순현가법이 있고요.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건 뭐를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있고요. 내부 수익률법이 있어요. 내부 수익률. 순순해 하죠. 순순해. 자, 그리고 연평균 순현가가 있고요. 현가 회수 기간이 있어요. 현가 회수 기간. 자, 모두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근데 그 다섯 가지 중에 현가란 단어가 세 군데 있죠. 그런데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만 현가란 단어가 없지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다섯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순순의 현가, 현가. 근데 이제 할인을 한다는 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할인율이 있어야 되죠. 할인율이 있어야 할인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 순현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은 할인율로서 요구수익률로 할인해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투자자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되겠다, 요 정도만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할인율로 할인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 자신으로 할인한다 그래요. 자, 요것도 질문을 해요. 순수까지는 뭘로 할인하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자신으로. 됐나요? 자, 이것도 묻습니다. 이거를 이제 엇갈려 묻거나 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자, 일단 요 정도는 안 어렵죠. 그죠?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뜻을 물어요, 뜻. 순현가가 뭐예요? 이렇게. 순현가는 유입 현가합 빼기. 유출 현가합, 요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제 표현을 쓰는 게 아니니까 유입이라는 말 대신에 소득이란 말을 써도 되고 수입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소득이 들어오는 돈이니까. 됐나요? 또는 유입 현금 흐름 또는 세후 소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투자 분석을 할 때. 근데 투자자들이 가유 순전 후 중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세후 소득이에요. 세금까지 다 내고. 그러니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모두 다 세후 소득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합 빼기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재 가치합, 이런 식으로 비용, 지출 이런 말이면 나가는 거죠. 유출. 맞나요? 소득, 수입, 유입 이런 들어온 돈이죠. 자, 그런 표현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틀린 지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이제 틀린 지문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O인지 X인지를
구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입 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에서 유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을 뺀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는 돈이 미래 들어오더라도 그걸 뭐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틀린 지문을 만들어요. 또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 통째로 자리를 바꾸는 거죠. 유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에서 유입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을 뺀다. 이렇게 해도 틀리겠죠? 아시겠죠? 위치를 바꿔서 틀린 지문 만드는 거,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서 틀린 지문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식만 알면은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이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나누기를 한다는 거죠. 나누기. 여기도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유입현가합을 유출현가합으로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질문할 수 있다고요? 유출현가합을 유입현가합으로 나누어서 이러면 틀리는 질문이 되겠죠. 네, 이거는 이미 2년 전에 출제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놓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 내부 수익률을 대답하는 게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뜻을 대답할 때 제일 난이도가 높은데, 자, 요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1320이 예상이 돼요. 근데 현재 나가는 돈이 1000이에요, 1000. 현재 나가는 돈이. 근데 지금 나가는 돈이야. 어차피 지금 나가는 거니까 현재 가치로 바꿀 필요가 없죠. 근데 내년에 들어오는 거는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근데 현재 가치로 바꿀 때에는 할인율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내부 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죠? 할인을 많이 할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지겠죠. 할인율이 1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320 나누기 1 플러스 0.1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 그럼 여기가 1200이 돼요. 1200을 다시 10% 할증하면 1320이 될 거거든요. 120을 할증하면 10% 할인했더니 1200이 됐어요. 더 작아졌죠? 그럼 더 많이 할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20% 하면 1320 나누기 1.2가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 될까요? 1100이 돼요. 더 많이 할인하니까. 1100을 다시 20% 할증하면 얘가 되겠죠. 1100에 20% 얼마예요? 220이잖아요. 220을 할증하면은 1320 되죠. 그러면은 더 많이 할인하면은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여기가 더 작아져서 딱 1000이 되는 할인율이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이 할인하게 되면은. 계산하란 말 안 했어요? 계산하란 말 안 했어요? 그렇게 되는 숫자가 있겠지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더 작아질 거니까. 점점 할인을 많이 하면. 그때의 그 숫자. 그때의 그 숫자를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계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숫자가 있겠지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왜? 점점 할인을 많이 하면은 점점 숫자가 작아지니까 딱 뭐가 되도록? 천이 되도록. 근데 그 천은 뭐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유입 현가가. 들은 돈의 현가가 뭐하고 똑같아지도록? 유출 현가와 똑같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 그게 뭐다? 내부 수익률이다. 혹시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뭐 고민한 효과가 있네. 그렇게 되면은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게 되면은 순현가가 뭐가 돼? 0이 돼.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그게 바로 뭐다?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 해도 되고, 출제됐어 이미. 그렇게 다 출제됐어요. 순현가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이것도 출제됐고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이것도 다 출제됐어요.
그렇게 되는 할인율이 뭐다? 내부 수익률이다. 근데 요거 계산 문제로도 나와요. 계산 문제로도 나와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그 고민하는 표정으로 계속 고민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320 나누기 1 플러스 미지수 x 해서 뭐가 되도록? 1000이 되도록 하는 요 x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방정식 푸는 거죠? 맞아, 안 해요?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뭐 미지수를 x로 넣잖아요.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하고 똑같다고 지난주에 하지 않았나요? 아까 했잖아요, 복습할 때도.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객관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 외부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 했잖아요. 지금 돈이 1000만원 나가서 내년에 1320이 돼서 들어오면 원금은 얼마예요? 1000만원. 수익은 얼마 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라고. 여기가 32% 들어가면 된다고. 그럼 여기가 딱 1000이 된다고. 아시겠어요? 문제에서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이론으로 대답할 때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유입현가합이 유출현가합과 같도록 요것이 되게 하는 할인율, 이렇게 대답해요. 이론으로 물을 때는. 또는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수익성지수 PI라고 합니다.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이렇게 이론으로 물을 때는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계산으로 물을 때는 어떻게 대답한다? 기대수익률 계산한다. 기대수익률 1000 하면 여기는 1320, 1000이 나가서 1320, 수익이 320 붙잖아요. 1000만원이 320 벌었으니까 32% 아니에요? 쉽죠?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으로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순현가도 계산 문제 나오고 수익성 지수도 계산 문제 나오고 다 계산 문제 나와요. 근데 셋 중에 제일 쉬운 게 내부 수익률 계산 문제. 내부 수익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니까? 기대 수익률로 대답하면 되니까.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5천만 원이 나가서 1년 뒤에 6천만 원이 돼서 들어와요. 현재 나가는 돈, 내년에 들어오는 돈, 원금은 얼마? 5천. 수익은 얼마? 1000. 내부 수익률은? 20%. 5000분의 끝이에요. 몇천엔 푸는 그런 계산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우리 시험에. 근데 이거 계산 문제 할 때 했는데? 했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내부 수익률 묻는 문제는 보세요. 이제 계산 문제의 경우를 따져보시라고요. 순현가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고, 수익성 지수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고, 내부 수익률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고, 또 어림셈법에도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고, 각각의 계산 문제가 나올 텐데 뭐가 쉽고 뭐가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제 딱 나오면 아 이거 쉬운 거, 이거는 좀 어려운 거, 이렇게 의사결정해서 빨리빨리 푸는 거 아니에요, 미리.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계산 문제는 어렵다, 쉽다? 쉽다. 자, 그럼 됐고, 자, 제 뜻을 묻는 거는 다 됐어요, 이제. 뜻 묻는 것까지 어려워요, 쉬워요? 할만 하잖아요, 이거. 뜻을 묻는 것까지는. 화폐 시간 같이 고려해야 안 해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뜻이 뭐예요? 묻는 건 대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거요. 순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예요. 빼는 값이잖아요. 뺄 때 이게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0이면 와, 이거 남는 거 없는데 투자하는 거 맞나 싶지만, 뭘로 할인을 해요? 요거 수익률로 할인을 하잖아요. 요거 수익률로 할인해서 숫자가 작아진 거죠. 할인을 해서 작아진 것이지, 할인하기 전에는 컸잖아요. 그 큰 게 할인할 때 적용된 게 요구 수익률이죠. 그럼 다시 미래로 갈 때는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뭔든지 아시겠어요? 항상 할인율과 수익률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같은 거예요, 항상. 할인율과 수익률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인해서 같아졌기 때문에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고,
요거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은 발생한다. 0일 때는. 그럼 0보다 크면은 요거 수익률만큼은 만족되고도 남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는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이에요. 자, 0인지 1인지는 이게 빼기냐 나누기냐 보면 알거든요, 사실은. 뺐을 때는 같을 때는 0이 되는 거잖아요. 나누었을 때는 같을 때는 1이 되죠. 이게 수익성 지수가 여기가 판단 기준이 0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끝났으면 지금까지 출제됐던, 이제 여기, 어림셈법 포함해서 뜻을 묻는 거. 뜻을 묻는 문제로서는 한 15문제 중에서 한 11문제 가까이가 해결이 돼요. 그럼 충분한 거 아닌가요? 뜻을 묻는 거는 안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01 쪽에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의 순영가법을 보시면요. 그 위에 이제 표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기억을 보세요. 개념의 기억. 세후 소득 현재 가치합에서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합을 뺀,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세후 소득에 세후를 동그라미 쳐 보세요. 세후에 세후에. 자, 아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전부 다 뭐를 기준으로 한다?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비용, 세후 소득으로 돼 있잖아요. 유입이라고 말 안 해도 소득. 그다음에 투자 비용, 비용 지출, 비용 지출이 나가는 돈이죠. 지분에 다시 동그라미 쳐보죠. 지분의 동그라미, 세후의 동그라미, 지분의 동그라미. 자, 그 지분의 현가합이라고 돼 있죠. 다 현가 있죠.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 지분의 현재 현가가 있어야 돼요. 자, 거기 총 투자 얘기 아니고 왜 지분 투자일까요? 지분. 여기가 세후기 때문에 지분 투자 얘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전 또는 세후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지분 투자 얘기 나와야 돼요. 절대로 총 투자 얘기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그 짝이, 그렇게 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총 투자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분 투자 빼는 거예요. 지분 투자. 자,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약간 어려운 게 나와요. 자, 의사결정 기준에서 상호 독립적인 투자 안의 경우,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안의 경우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게 이제 표현이 약간 어렵잖아요. 상호 어떤 거? 상호 독립적인 거, 상호 배타적인 거.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제 요 상호 배타적인 것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얘는 가용 자금에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 1억 이렇게. 자, A, B, C 지난 순환에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 3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4천만 원이 필요하고 여기는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설명드리는 거를 다 이해를 하시면은 한 문제 또는 다 맞출 수 있어요. 15문제. 한 문제 빼고 다 맞추거나. 예, 물론 이제 어림셈법은 뜻은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어림셈법에 이제 공식이 나왔을 때. 여기 이제 필요자금이 이래요. 필요자금이. 필요자금 이런데 얘네들의 순연가를 계산을 했더니 얘는 300이에요. 얘는 350이고요. 얘는 400이에요. 자,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A만 봤을 때 이거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0보다 크니까.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남는 게 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B만 봤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무슨 경우예요? 상호 독립적인 투자 안의 경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투자 안이 괜찮은 거냐 안 괜찮은 거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됐나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근데 상호 배타적은 상호 다른 거 하고 같이 받아 이 말, 같이. 이거 다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이게 다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죠.
근데 나한테는 돈 얼마밖에 없어. 근데 이건 다 하려면 얼마가 필요해? 1억 2천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다 못한다고. A와 B에 투자하면은 얘를 못하게 되고요. B와 C에 투자하면 A를 못해요. A와 C를 투자하면은 B를 못해. 자, 얼마나 안타깝겠어. 네, 다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요? C부터, 그 다음에 B, 이렇게 하면 이제 A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수년가를 보면 그런데, 우리 투자 분석 기법에 수년가법만 있는 게 아니고, 수익성 지수법이나 내부 수익률법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이요. 얘네들은 효율성을 따지는 개념이거든요. 얘네들은. 자, 예를 들어 이거 아까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현재 5천이 나가서 1년 뒤에 얼마 들어온다 그랬어요. 6천이 들어온다 그랬죠. 내년에 들어오는 게. 현재 나가기는 5천이 나가서. 자, 그러면 이거 현재 1000이 나가서 내년에 1320 들어오면은 몇 프로의 수익이라 그랬어요? 32%. 이 내부 수익률이 32%죠.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 근데 이거는 몇 프로였어요? 20%죠. 어떤 게 효율성이 더 높아요? 이게 효율성이 더 높죠. 근데 번 금액의 크기는 누가 더 많이 벌었어요? 얘가 더 많이 벌었죠. 금액으로는. 얘는 1000만 원 벌었고 얘는 320 벌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누가 나 작년에 투자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수익률 100% 나왔대. 막 그렇게 많이 벌었어. 뭐해서 그렇게 많이 벌었어? 그 풀빵 장사해가지고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벌었어. 20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 나갔는데 2000만 원은 들어왔어. 수익률이 100%야. 근데 옆에서 나 10%밖에 안 되는데. 나 10억 투자해서 1억 벌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투자 규모가 다른 거예요. 투자 규모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상호 배타적이면서 투자 규모가 다르잖아요. 투자 규모가 다를 때는 금액으로는 얘가 더 많이 벌었죠. 근데 효율성을 따지면 누가 더 효율적인가 하면 연놈이에요. 3천이 나가서 300이 더 벌었잖아요. 300을. 10%의 이게 이제 수익성 지수로 치면 이제 1.1이 되는데 아무튼 수익성 지수가 뭔가 하면은 요거 지금 1000이 예를 들어 지금 3000이 나가서 이 말이에요. 3300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빼면은 얼만데? 빼면은 300인데 효율성으로는 1.1배 10%가 더 들어온 셈이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 요거는 5000이 나가서 5400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5000이 나가서 5400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8이에요. 1.08. 얘는 1.08인데 얘는 1.1이고 뭐가 더 효율성이 높아요? 이 1.1배가 돼서 들어오는 게 더 효율성이 높죠. 얘는 1.08배가 돼서 들어오는 거는 효율성이 더 낮잖아요. 근데 금액으로 누가 더 많이 번 거예요? 얘가 더 많이 벌었거든. 그러면 이제 효율성으로 따지면 이게 얘가 조금 더 높거든요. 얘는 여기는 8.75%에 8.75%. 8%보다는 크고요. 48이 32니까 8%면 320보다는 크고 9% 49, 36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36에 가까우니까 이게 8.75%예요. 9%에 가깝죠. 효율성으로 따지면은 누가 더 높아요? A, B, C 순서래요. 자, 그러면은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법으로 따지면은 어떤 게 더 좋아요? A, 그 다음에는 B, C를 못하는 거죠. 맞나요? 이럴 때는 요 방법으로 가면은 의사결정이 어떻게 돼요? A, B가 되죠. 수년가법으로는 BC, CB, 순서대로는 CB죠. 다르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까요? 왜요? 투자자의 부가 750이 커져요. BC 하면. 이렇게 하면은 650이 커져요.
그러면 이제 이거 BC를 주장하는 AB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야, 여기는 그래도 7천만 원밖에 안 나갔잖아. 7천만 원 나가가지고 650 버는 거 하고 여기는 9천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9천만 원 나가가지고 750 더 버는 건데 이거는 9%가 넘잖냐. 7963 이건 9% 안 된다. 이런 주장할 수 있죠. 9% 안 되잖아요. 이거 9981, 810 안 되잖아요. 이건 7963, 9% 넘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데도 내가 그냥 그렇게 찾아내서 주장하고 있죠, 지금. 여기는 얼마 투자해요? 여기는? 아니, 이거, 이게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AB가 낫다고 하는 거지. AB가 그만큼 효율성이 높은 거니까. 효율성이 높은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 1억 중에 3천만 원은 뭐 할 건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천만 원 뭐 할 건데? 이렇게 묻는 거죠. 이 3천만 원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놀려야 돼, 놀려야 돼. 여기는 얼마 놀려? 천만 원 놀려. 그러면 둘 다 어차피 놀 건데 100만 원이라도 돈을 더 버는 게 좋지. 놀리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물론 2천만 원 더 쓰는데 2천만 원 더 써서 100만 원 더 버는 게 너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놀릴 건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놀리지 말고 굴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다 감안해서 얘기하는 게 순영가법이에요. 감안해서 놀리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가라? 순영가법으로 가라. 그게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 자, 그래서 순영가법은 자, 요런 거 이제 대답하면 이제 맞추는 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죠. 요런 거. 됐나요? 이제 됐어요?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돼. 근데 다른 방법은 극대화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극대화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BC 순영가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750 더 해버렸죠, 그냥. AB 순영가는 650 더 했죠. 그럼 바로 결합된 투자의 순영가가 나왔죠. 근데 이거 얘의 내부 수익률이나 수익 중에서 아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됐죠. 그냥 더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9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얼마 수익률을 새로 계산해야죠. 내부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을 새로 계산해. 이 계산이 쉽지 않아요. 얘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되는데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산이라고 해요. 더하는 거 가산 다 알죠? 가치를 더하기만 하면은 돼요. 순영가는. 그러니까 가치 가산성이 성립해요 안 해요? 가치 가산성 더해서 계산하는 성질이 성립해. 계산하기 편해 불편해? 편해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가치 가산성 성립해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알면 또 한 개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한 개 할 때마다. 거기에다가 얘는 뭘로 할인해요? 요거 수익률로 할인하죠. 이것 자체가 우수해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데 순행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뭘로 할인해요? 투자자의 요거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론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이 누구한테 많다? 순영가법에 많다. 장점이. 됐나요? 자,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조금 됐긴 한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의 완벽한데, 일단 우리 교재에서 그 상호배타적인 것의 의미를 이제 했죠.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에서 가용자금의 제한이 있는 경우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가용자금의 제한이 있는 경우,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가용자금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라?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순영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영가법의 장단점에서 단점이 한 가지 있기는 하죠.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해야 하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대체로 뭐가 많아요? 장점이 많죠.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한다. 그 다음에 디귿, 요건 일단 남겨놓고 리얼 할인율 대신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괄호 속에 재투자 수익률 하고 있죠. 괄호 속에 할인율과 재투자 수익률은 같은 말입니다. 재투자 수익률로 뭐를 가정한다? 요구 수익률을 가정하는 것 자체가 장점이고요. 또 뭐가 성립해요?
같이 가산성이 성립해요. 자, 근데 디귿의 복수의 해 문제가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는 내부 수익률법에만 있는 단점이에요. 복수의 해.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아까 이거 요거 계산하면 방정식 풀면 여기 내부 수익률이 되죠. 맞나요? 요거 방정식 푼다 그랬잖아요. 요거 1년 뒤에 1320이 들어오는 거죠. 요거 좌변 우변을 바꿔 써볼게요. 1320 내년에 들어오는 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잖아요. 만약에 1년 뒤에 500만원 들어오는 게 또 있다면 어떻게 할인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죠. 내년에 들어오는 거 말고 2년 후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또 그럼 이거는 몇 번 나누게 해야 돼요? 두 번 나누게 하죠. 3년 뒤에 300 또 들어와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기는 2차 방정식, 3년 후에 들어오는 게 또 있으면 3차 방정식. 답이 몇 개까지 생겨요?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건 방정식 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는 1년밖에 안 될 때는 그냥 기대 수익률 계산해도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2차 방정식을 출제할 수가 없잖아요. 설마 우리 시험에 2차 방정식 나오겠어요? 우리 시험에는 1차 방정식으로 밖에 출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으로 밖에 출제를 못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계산해도 전혀 관계가 없거든. 제가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이렇게 안 해요. 이거는 우리 시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편법으로 또는 요령으로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우리 시험이니까 내부 수익률 계산 물으면은 기대 수익률 대답하세요 하지. 대학교 가면 이거 방정식 풀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방정식을 풀면은 답이 복수의 해가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기간이 여러 해의 기간일 때는. 그러면은 하나는 내부 수익률이 0.1, 하나는 내부 수익률이 0.2, 두 개가 나오면 예를 들어 0.1 보고 의사결정해야 될까요? 0.2 보고 의사결정해야 될까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수의 해 문제예요. 이 복수의 해 문제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법에만 있는 문제예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만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죠? 그래서 복수의 해 문제는 누구한테만 있다? 내부 수익률법에만 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나 내부 수익률법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상호 독립적 상호 배타적 다 설명을 드린 셈이고요. 그리고 장단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특히 순환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많이 비교하니까 103쪽에 가시면은 내부 수익률법의 장단점 보세요. 거기에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단점이 있죠. 요거는 순환가법 외에는 전부 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복수의 해 문제가 있죠. 할인율 또는 재투자 수익률로 내부 수익률을 가정하는 거, 이것도 단점. 가치 가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단점. 그나마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나마 장점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미음에 가시면은 보다 효율적인 투자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장점은 있어요. 순영가법은 보다 효율적인 게 뭔지를 모르죠. 보다 효율적인 게 뭔지는 몰라요. 금액이 더 큰 거는 알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런 단점이 있긴 해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괄호 4번에 104쪽에 기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그 동그라미 1번 2번에 현가 회수기간법 연평균 순영가법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 이건 이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면 되겠고요. 다음에 괄호 5번 각 방법의 비교나 요약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예, 이건 이제 앞에 나왔던 것들을 저거 하는 거니까, 요약하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잖아요. 이제 어림셈법은 이제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서 어림 잡아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승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죠. 우리는 이제 가유순전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가능총소득이든 유효총소득이든 총소득이죠. 여기는 순소득이고 여기는 세전수지, 여기는 세후수지죠.
자, 요거 소득의 이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해놓고요. 넘버링을 하세요. 넘버링. 1번 소득, 2번 소득, 3번 소득, 4번 소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승수법은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승수법은. 이건 몇 년 걸리는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몇 년 걸리는가. 이게 뭐 하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투자된 돈을 회수하는데. 수익률법은 몇 퍼센트 버는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버는가? 퍼센트, 퍼센트. 얘는 클수록 좋죠. 얘는 짧을수록 좋죠. 작을수록. 자, 근데 총소득으로 투자된 돈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총소득 승수 하면 되겠죠. 총소득 승수. 순소득으로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순소득 승수 하면 되겠죠. 세전현금수지로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세전현금수지 승수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세후현금수지 승수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효총소득 승수가 오다. 유효총소득 승수가 오다. 그러면은 뭘 떠올려야 돼요? 5년 걸리네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총투자액이 10억 이렇게 나와있다면 10억 회수하는데 5년 걸리네. 그럼 1년에 얼마 번다? 그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유효총소득이 2억 금방 나오는 거지. 그걸 몇 년 걸리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게 금방 바로바로 계산이 돼요. 그냥 유효총소득 승수 5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5년 걸리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5년 걸리네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순소득 승수가 10이다 근데 총투자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년 걸리네. 10억 회수하는데 그럼 1년에 1억이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둘은 무슨 투자액을 회수하는 거예요? 총투자액을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둘은 지분 투자액을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득이 1번 소득, 2번 소득, 3번 소득, 4번 소득. 1번, 2번 소득은 총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되고, 3번, 4번 소득은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총 소득 승수가 뭐냐?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뜻을 묻는 거. 총 소득 승수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 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의 비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순 소득 승수란 하면은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뜻을 묻는 거예요. 뜻을 물을 때는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세전승수는 뭐냐 그러면은 세전수지분의 지분투자액이다. 세후승수는 뭐냐 그러면은 세후소득분의 지분투자액이다. 이게 분자 생각하면 돼. 이쪽이 분자, 여기가 분모 소득 쪽이, 여기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익률법은 그 역수잖아요. 수익률법은 역수. 여기는 총자산 회전율이죠. 총자산 회전율. 여기는 종합환원율. 여기는 지분배당률. 여기는 세후수익률이잖아요. 요거 두 개는 총투자액으로 버는 퍼센트를 말하는 거고, 요거 두 개는 지분투자액으로 버는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합환원율이 10%다 이 소리는 뭐예요? 총투자액으로 번 순영업소득이 두 번째, 총투자액으로 번 순영업소득이 몇 프로라는 게요? 10%다 이런 뜻이죠. 됐나요? 지분배당률이 6.25%다 그러면은 지분투자액으로 번 세전현금수지가 6.25%다 이렇게. 이 세 번째 소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소득. 여기 표시는 지분배당률로 되어 있지만 여기가 세전현금수지가 나와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야 이게 바로바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뜻을 물었을 때.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는 이거 뜻 묻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뜻. 근데 뜻을 물을 때 예를 들어 지분배당률이란 지분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이러면 틀린다면 짝이 안 맞잖아요. 지분배당률은 지분투자액분의 세후현금수지 4번, 네 번째 소득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짝이 안 맞으면 그게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 짝을 묻는 정도는 맞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거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총소득 순수는, 순소득 순수는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런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공식이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바로바로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중간에 거거든요. 이거 중간에 거. 아, 여기 중간에, 여기. 2번, 3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순소득 승수 요거 하고, 세전수지 승수하고 요거.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여기 제일 많이 나와요. 역수관계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순소득 승수와 종합환원율, 세전승수와 지분배당률. 이 역수관계를 알면은 지금 우리 계산 문제에서 한 문제에서 다섯 개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한 문제에서 다섯 개를 다 모르면은 일단 어떻게 해요? 패스 맞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패스죠. 근데 그것도 요령껏 패스를 하라고 해요. 요령껏. 왜냐하면은 어림셈법에서만 다섯 개 지문을 만든다면, 여기에서만 다섯 개 지문을 만든다면 네 개가 있잖아요. 여기도 네 개, 저쪽에도 네 개잖아요. 지문은 다섯 개인데 네 개를 쓰면은 반드시 하나는 저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역수관계에 있는 게 들어오겠죠. 물론 이제 비율분석법에 있는 것까지 해서 출제를 하면은 반드시 역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역수관계에 있는 것만, 반드시 역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수관계에 있는 문제가 지금까지 두 번 출제됐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 여기 뭐 세전수지승수 12, 종합환원율 10%, 순소득승수 10년 10, 다음에 세후 수익률 뭐 6.25%,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총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율 20%,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중에 지금 역수관계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역수관계 있어요? 2번, 3번이 역수관계 있죠? 맞나요? 역수관계 있으면, 역수관계 있는 두 숫자의 특징이 뭐예요? 곱하면 1이 되는 게 특징이죠? 이 두 개 곱해보세요. 몇이에요? 100%. 10%가 10개 있으니까 몇 퍼센트? 100%죠? 100%는 숫자가 몇이에요? 1이죠? 그러면 얘는 역수관계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얘는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찍어도 세 개 중에 찍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금방 판단할 수 있잖아 이거는. 금방 판단이 돼요. 그럼 세 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죠? 자, 근데 요거 지문 한 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지문을 한 개만 묻는 문제는 한 개는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개만 풀어보면 이 말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라고, 이거. 중간에. 중간에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세전이나 지분배당률 이런 걸 이제 한 개만 푼다고. 근데 풀었더니 12.5가 나왔어, 다행히. 그럼 요게 답이고, 요게 아니면 4번, 5번 중에 찍으면 되는 거지. 아니, 두 개 중에 하나가 뭐 얼마나 근접했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 찍는 거 많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이거는 이제 아니고요. 여기가 지분 배당률이 8%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분 배당률이. 이제 얘가 역수관계 아니에요, 이제. 1번, 3번이 역수관계죠. 근데 두 개 곱해보세요. 100이 안 되죠. 96%예요. 그럼 이 둘 중에 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둘 중에. 이때는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한 개짜리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으니까. 얘를 풀었는데 12.5면 얘가 답이고, 얘가 12가 나오면 얘가 틀린 거지. 아시겠어요? 이런 요령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하더라도, 찍더라도 세 개 중에 찍을 수도 있고, 두 개 중에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요 정도면, 이렇게 하려면 일단 뭐까지 알아야 되는 거요? 역수까지 알아야죠. 이 뜻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계산 문제도 풀기가 쉽다, 이 말이죠. 됐죠? 예, 좀 쉬고 비율 분석법 하겠습니다.